네. 나 진짜 짜파게티에 파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라. 오늘 짜파게티 먹을 사람? 오늘 요리사 누가 그러면? 기인아, 너 요리사야? 근데 기인이가 작년부터 요리를 좋아했어. 그래도 짜파게티 맛있겠는데? 나 성냥탑 요리사야. 시호형, 근데 난 짜파게티보다 갑자기 짜파구리가 더 먹고 싶다. 기인이 형이 해준대? 그래? 좋다. 시호형, 기인이 형이 그래도 짜파게티는 자유가 끓이겠다는데? 나 뻑뻑한 건 싫어. 선수, 솔직히 기인 선수랑 너무 친해지고 싶다. Yes or no. 아니면 지금은 얼마나 좀 친한지, 이미 친할 만큼 친한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는 친해지고 싶은데 기인 선수가 살짝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서운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자꾸 짜파게티 끓여달라고 하는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좀 어렵네요. 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같이 생활을 했던 시호형 피셜로 기인형이 짜파게티 요리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거의 다 파김치 먹으면 맛있대요. 네, 그래서 해달라 하는 건데 자꾸 안 해줍니다. 잘한다고 아니고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고 싶어한다. 이런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예예. 예. 기인 선수가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고 싶어한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 아, 기인 선수가 전에 있던 소속팀에서 친해지려고 그렇게 요리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안 해줘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였거든요. 원래 그래서 초비 선수나 기인 선수가 뭔가 불편할까? 원래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예. 자, 일단 기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 캐년 선수가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기인 선수와 지금 어느 정도 좀 친해졌나요? 저는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짜파게티 한번 끓여줘라? 지훈이한테 한번 좀 끓여줘야 말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계속 말해서 한번 좀 제발 끓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인 선수의 확답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긴 했는데 사실 뭐 지훈이가 뭐 먹고 싶으면 다음에 시우 형이랑 같이, 시우 형이 맏형이니까 같이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